전국 교육청이 잇따라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며 학교들은 지정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 학교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당국이 10전 10패를 한 셈이죠. 하지만 정부가 교육법을 개정하며 4년 뒤인 2025년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입니다. 자사고 학생들과 교육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민사고의 상징인 한복 교복을 입은 학생들. 선생님 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2, 3학년이 되면 완전히 자율적으로 시켰습니다.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차피 누군가는 누군가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서야 하고 그런 사회에서는 좋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엘리트층이 어떤 특권층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편한 사람들로 그리고 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민사고는 4년 뒤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이 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정 때문에 아쉽고 좀 약간 속상할 것 같긴 해요. 학교 측은 아예 폐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골에 그 민사고가 일반고가 됐을 때 학생 충원도 어렵고요. 강원도 전체에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독립 혹은 선발권 이런 것이 없어진다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민족사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소 소송 파동을 겪으며 자사고들은 곧 없어질 학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일몰해라. 마치 상당한 그 형편을 봐주는 것 같이 그러는데 이미 저희는 작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2025년도에 없어질 학교인데 그건 뭐 일반고 전환으로 오히려 교육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획일화된 교육으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평둔화가 됩니다. 학생들의 실력 저하가 되는 것이고 그 편차가 넓은 아이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다 교육하려고 그러면 아마 일반고가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몇 년째 몸살을 겪고 있는 학교지만 학생들은 그 안에서 특별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고3 수상자가 생기면 여기다 공사원을 세우려고 설립자께서 아직 1기 졸업생들이 40대니까 충분히 생길 수 있겠네요. 제 주변 친구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보면 진짜 2, 30년 후에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